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는요 180탄입니다. 180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80탄인데요. 잠재자산은 뭐이 주가의 고점이 최고 고점이 지금 5,000원이거든요. 5,000원. 자, 5,000원에서 주가가 지금 연일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 내용은 뭐 하나도 빠지는 거 없습니다. 3년 넘게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지속이고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아직까지 단한 번도 크게 반등을 주지 않은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이 바닥을 잡으면은요, 아주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현금 흐름이 아주 그냥 영업이익을 아주 그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놔서 현금에 사장 통장에 돈이 가득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뭐 잠재자산이 아무리 높으면 좋긴 좋죠. 자, 이제 잠재자산이 높은 건 당연해야 되는 거고, 잠재자산 대비 지금 현재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국가 부도가 터지게 되면, 이 기업체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으냐.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으냐. 자,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자본력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결 요건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고, 당연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은 어느 회사든지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떨어지게 됐을 때그 위기를 얼마나 충분하게 견디면서 이제 내 자본금을 유지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투자 요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지금 얼마인가?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이 종목이 하락을 했느냐? 900원까지 빠졌어요. 900원. 자, 4,000원짜리가 9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지 1토막 난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의 영업이익은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 86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의 추천주의입니다. 지금 1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800원대, 860원, 70원, 8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이 8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저는 얼마를 보냐? 이전에 전저점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무조건 500원 봅니다. 500원. 자, 재수가 좋으면은요, 250원에서 3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자, 그러면, 자,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저점이 약 860원에서 900원 정도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저점을 깨면 무조건 500원대다. 자, 그러면, 자, 500원에 계산하기 편안하게 내 잠재자산 5,000원만 찾아먹어도 이 종목은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요, 자, 500원을 만약에 더 깼다, 그러면 뭐 250원이다, 그러면은 5,000원까지 홀딩해야죠.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동전주가 된다는 게 사실상 이게 경제가 대공황이 오거나 이번처럼 종합주가가 뭐 1,400포인트로 빠지지 않는 한 절대 이렇게 깨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자, 이 종목으로 분명히 작전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 나 같아도 작전해요, 이 종목. 왜? 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지금, 뭐, 5,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지금 네 토막이 4,000원짜리가 네 토막이 났는데 이 회사의 최고가가 얼마냐면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자, 5,00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왜? 잠재자산이 4,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거래가 되면 그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데다가 종합주가가 쭉 빠지니까 그냥 1,000원 미만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오케이 그러고서 그냥 무조건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들어가서 지금 벌써 120%대예요. 120%대. 자, 이 종목이 이제 완전하게 바닥을 이번에 너무 사실상 빠졌어요. 여기에서 이게 정상적인 구간이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대공황 아닙니까? 자,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의 IMF가 분명히 올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매수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고, 자, 물려도 이 종목은 그냥 손절 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대공황을 준비하는 거니까. 대공황을 준비하고 제2의 IMF를 준비를 하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지금도 4,000원짜리를 지금 현재가가 약 1,800원인데, 그러면 아까 이제 전 저점이 850원, 860원, 89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100%대가 지금 넘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갔다가 만에 하나 주가가 빠지면 이거는 여러분들 웃으셔야 돼요. 왜?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안 좋거나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거나 뭐 이러면 불안하죠. 상장 폐지될지 모르고 감자될지 모르니까. 근데 회사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 주가가 빠지면은요, 여러분들은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1,800원인데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 저점, 여러분들이 한 주라도 매수를 하셔서, 자, 전 저점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무조건 500원까지 빠진다. 왜? 대공황이 오니까. 그래서 500원 이하로 빠지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그거는 쇠폭이 터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계산하기 편안하게 250원까지 빠졌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50원에서 4,500원이 아저뭐 4,000원이면 제가 아까 4,000원이라고 그랬죠. 잠재자산이 4,000원이면 뭐천한 3,400%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목표가 그냥 5,000원까지 그냥 끌고 홀딩할 거예요. 그러면 250원에서 5,000원이면 2,000%입니다. 2,000%. 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 투성이를 지속하지 않는 한이 종목은요, 재무구조상 그렇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이 종목은 무조건. 근데 이 회사의 과거의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회사라는 게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뭐 5년, 6년 흑자 지속을 하는데 갑자기 뭐 대폭락을 한다든가 영업이익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대공황이 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공황을 한 번도 안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 대공황이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가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주식 투자를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이 오게 된다 그러면, 과거의 이 금융 이론의 그 흐름 패턴을 봤을 때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종목 저는 대공황이 오거나 제2의 IMF 국가의 부도 외환위기가 오게 되면 전저점 800원을 깨고 나가면 무조건 500원이다. 자,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료 카페, 무료 카페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유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 후원하는 이 후원 계좌 이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저희 카페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제 아까 그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가 이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찾아오셔서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 후원금 안내 이렇게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채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매달 18일 날 합니다. 저희는 매달 연 6%.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활동하실 분은요, 그리고 배당을 받으실 그런 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기억하시고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1탄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추천드렸던 종목 수익률 천천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자, 오른쪽에 요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180탄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흑자 지속. 자,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이 덩달아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잠재자산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3,000원인데요. 3,000원인데 이번에 3,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죠. 자, 계속 빠지는데, 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 500원대까지 빠졌어요. 500원대. 자, 저희 카페에 추천 중입니다. 자, 500원대까지 빠졌는데 지금 100% 지금 올랐거든요. 100%. 딱100%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이제 업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은요, 이 종목 또한 지금 100% 급등을 했어도 직전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공황이 언제 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분명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가 나오게 되면 전 저점 58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느냐? 무조건 2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원. 자,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지금 3,000원 대비 500원대까지 빠지니까 다소 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100% 지금 오른 거예요. 왜? 싸니까. 주식은요,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났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왜 올라오지 않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이것처럼 이렇게 100% 수익이 날려 그러면은요, 지금 5만 원짜리가 잠재자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이다 그러면
뭐 15,000원, 2만 원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한30% 올라갑니다. 30% 40%. 근데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것처럼 100% 정도 오르려면, 자, 5만 원짜리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5만 원짜리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은 뭐한 2만 원 정도가 돼야, 그 정도 돼야 뭐한30% 40%씩 먹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할 때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 명심해서 들으시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분명히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갑니다. 자,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전 저점이 570원이기 때문에 570원이니까 보나마나 이 종목은 그냥 25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원에 주워 담으면은요, 이거 거저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한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자, 지금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매수 들어갔다가, 자, 이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깨고 내려가면 250원, 3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내 잠재자산 3,000원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짜리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58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매수해 놓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아직 대공황이 오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카페를 들어오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유튜브 동영상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오죠.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 자, 이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바로 이렇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어제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분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도, 자, 이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이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요. 이 종목 제가 유료 카페에서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씩 받던 종목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은 기업 이념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이 국민기업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는 그런 꿈의 기업, 여러분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인 그런 세상,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3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240개 종목 수익률인데요. 자, 이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제가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인생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뭐 10년 연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자산이요, 5만 3천원입니다. 5만 3천원. 자, 5만 3천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를 빼니까 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다섯 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지금 50% 이상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가 만 원에서 만 오천 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
바닥 추천주입니다. 약간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사내 업력이 굉장히 좋고요.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지금도 매수를 하셔도 돼요. 지금 뭐 대공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경제 금융위기가 안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여러분들은 미리 예측을 하고 이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공황이 지금 국가부도가 지금 당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깨지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바닥이 지금 만 원인데요. 여기가 지금 18,000원입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만약에 18,000원 했다라고 해도 저 같으면 이 종목은요, 절대 손절을 안 칩니다. 왜? 이거 대박 종목이거든요. 잠재자산이 5만 3천원짜리인데, 5만 3천원짜리인데 2만 원에서 하는 것도 싼 거거든요. 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대공황이 예를 들어가지고 생겨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깨지니까 15,000원을 여기를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빵빵하고, 자, 그런 종목이 때가 안 좋아서, 시대가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요, 이거 초대박이죠. 주식은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손절치지 않을 종목. 내가 지금 매수한 것도 싸다. 이것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런 게 저평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주가가 빠졌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 원까지 급락했다? 당연하게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다면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그게 바로 주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틀림없이 올라올 거다. 아무리 이렇게 불황이 갑자기 뭐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는 이런 사태가 오면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호황이에요, 호황.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50% 이상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최하 3년,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단타 칠 사람들은 절대 제 종목 추천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 안 받아요.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대박을 칠 사람들만 저희는 추천을 받습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5만 3천원짜리인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15,000원까지 지금 약5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대공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은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하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세요. 지금 여기 바닥이 약한 만 원대인데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5천 원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잠재자산이 5만 3천 원이기 때문에. 5천 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요, 이건 뭐 그냥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구간에선 절대 5천 원 이하로 깨지면 그거는 그냥 뭐 하늘에서 아니면은 조상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신이 떼돈벌라고 쇠복을 그냥 안겨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를 깰때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대공황이 오거나 국가 부도 사태가 오면은요, 전저점 만 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오고 난 다음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특정 구간에서 또 이렇게 더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주식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뭐 한두 끝도 없이 대공황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떨어질 때 매수하시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자, 이 종목 5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쇠폭이 터지는 거예요. 5천원만 빠져도요, 이건 쇠폭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건데, 자, 5천원으로 계산 잡고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2만 5천원 정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3만원이에요, 3만원. 그러면 5천원에 3만원이면은 직전 정고점입니다. 직전 정고점까지 3만원만 홀딩을 해도 5, 6, 2, 30, 600% 정도 되죠. 600%. 자, 거기에 내 잠재자산이 5만 3천원이니까 5만 3천원까지만 홀딩을 하면 그건 뭐 1000%죠. 자, 이 종목은요, 1000%보단 600%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최고 고점이 이 종목은 아직까지 5만원까지 오른 적이 없어요. 저평가 종목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3만원만 잡으셔도 여러분들이 6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대단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모든 투자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셔야 됩니다. 저는 분석 시황만 제공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유료입니다. 이쪽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원래 이 유료 카페에서는 600만원에 추천드리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후원 계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싸지는 겁니다. 추천가가.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기업 이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이 된 법인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전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원래 이 종목 최하 600만 원이 한 종목 추천 금액인데요.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지금 유사 투자 자문업 수익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일 신고가, 이렇게 다우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할때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어머, 이게 왜 이러나? 왜이 포스트가 팝업이 안 뜨네요?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이거 왜 이래 이거? 허허 참. 이 포스트가 떠야 되는데 클릭이 안 뜨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아무튼 이날 보시면, 요날 제가 정확하게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 예측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예측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제 여러분들은 제2IMF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날 그런 초급락이 오는 시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전저점 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5천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제가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4탄입니다. 184탄. 저희 카페에 추천주고요.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깨니까 이 종목이 지금 3,400원까지 주가가 밀렸거든요. 3,400원까지 밀리면서 지금 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약한 130%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11,000원입니다. 자, 11,000원 대비 지금 3,5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뭐세 토막 넘게 난 거죠.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그리고 주가가 세 토막 이상 네 토막 지금 났다. 자, 지금 현재가가 3,5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냐면 9,000원까지 올랐습니다. 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200% 가까이 오른 거죠. 200%가 넘게 올랐네요. 3,500원, 7,000원. 아, 아니구나. 3,500원, 7,000원. 한 100, 한 30, 40% 정도까지 올랐네요. 자,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현재가가 7,000원입니다. 딱100% 오른 거죠. 100, 한30% 이상 올랐다가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거는 대공황이 오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3,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냐? 그냥 1,000원 단위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원. 자, 제2의 IMF 국가부도 퍼펙트스톰이 벌어지게 되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한달 사이에 얼마가 오르는가? 140%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공황이 바닥을 딱 치는 날, 이 종목이 한달 안에 얼마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두달 안에 얼마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그냥 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40%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한달 사이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 만 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왜 돌파를 못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제가 만 원이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1,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텐데, 자, 미리 예측을 해드린 겁니다. 제 예측대로 1,000원대까지 빠지게 되면 이 종목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짜리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저는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2만 원.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래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오면, 저는 이 종목 2만 원까지 홀딩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니까,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만 원까지만 찾아 먹는다라고 해도, 자, 10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죠.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가 해당이 될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이 종목은요,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정이 와가지고 5,000원이든 6,000원이든 매수 들어갔다라고 그래도, 자, 이런 종목은 매수해놓고 영업이익이 변화만 없지 않는 한 재무구조가 지금에서 아주 최악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종목은 손절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불안해할 사람들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매수했던 종목이 지금도 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자, 만 원짜리가 3,500원까지 빠지니까 이거 무조건 돈덩어리거든요. 주식시장에 금은보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천에. 자,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대공황이 와서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도 당연하게 경기 흐름이 안 좋으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내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이 나지 않는 한 손절을 안 치는 게 좋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카페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유료 카페니까 여기 국민기업 관성 후원 카페 이 링크 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분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지금 매달 18일 날, 연 6%에 대한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자, 주주로 가입하실 분, 그렇게 해서 고액 배당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유료 카페인데요. 유료 카페인데, 이 유료 카페는 제가 지금, 원래 이 종목은요, 무조건 이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민기업 관성, 돈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10분지 1, 20분지 1, 이 종목은 20분지 1 금액으로 내렸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이 포스트 제가 여기 여러분들 적어 드렸죠. 자, 2월 26일입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한번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권이 강하게 왔지만 다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된다. 자, 대공황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포스트 링크 주소를 누르고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5탄입니다.